다들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맞아요, 저예요,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맞아요. 숙소 방금 들어와서 바로 켰어요. 지금은 침대에 엎드려서 보이스 올리 하고 있어요. 아니, 나 오늘 생일인데 진짜 선물 받은 기분.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오늘도 세번 부르고 시작해 볼게. 저도 그러면 에비뉴, 에비뉴, 에비뉴. 세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나는데, 아, 진짜 간만에 운동을 했더니, 몸이, 아, 그러니까 몸도 몸인데, 아, 힘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옛날 예전 품좀 찾으려고 열심히 끼적거리다가 왔는데, 안무 연습이 있지 뭐야. 그래서 열심히 시달리다 왔죠. 정현아, 비 오는 내일 스케줄 없어? 내일 스케줄 있죠. 어디 쪽 운동했어? 오늘은 좀 하도 그 몸을 안 썼어서 그냥 전신 운동했어요. 어떤 안무 연습했어? 몰라요. 동현이는 천사야, 악마야? 저는 악마입니다. 악마는 섹시하거든요. 금붕어 보고 고민하는 가오나 내가 들어줄게. 네, 금붕어 아니고 마리모예요. 누가 그래, 너 섹시하다고. 넌 귀여워. 아니요, 저는 섹시한데요. 제발 자러 가. 아니에요, 지금 1시도 안 됐는데. 악몽은 섹시하대. 섹시하면 대위인데. 그렇군요. 그럼 섹시한 천사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동현아, 우리 양탄자 안 타? 양탄자 너무 타고 싶은데, 아우, 지금 조금, 지금 양탄자 타면, 지금 날씨에 양탄자 타면 바로 목감기. 그래, 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원래 섹시 짱아찌였어요.
동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아찌? 저는 고추장아찌도 좋아하고, 아 근데 최근에 매실장아찌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되게 새콤하니 되게 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동현아 섹시장아찌로 컴백 요망. 저도 이제 다음 컨셉은 이제 뭔가 완전히 섹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힙한 컨셉으로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젓갈 안 좋아해? 젓갈 좋아하죠. 젓갈, 오징어 젓갈 짱 좋아하죠. 김동현 목소리 섹시한 것이라냐? 그래요. 섹시한 목소리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면 전 고맙죠. 섹시한 거는 좋은 거예요. 동현아, 요즘 좋아하는 곡 있어요? 요즘 좋아하는 거? 그거 뭐지? 디핵님 그거 오하이오 뭐, 아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랑 그 곡이랑 그 CN블루 선배님들 예전 노래 막 직감 외톨이야 러브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짱이죠. 네가 날 떠날 거란 직감이 와. 차가운 바이바이. Because I love you. 사랑했다 할때넌 죽고 이제 왔어 say goodbye. 아 진짜 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CN블루 선배님들은 저의 전부였어요. 아 진짜 최고였죠. Love love love. I wanna back to you.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디다라뚜 외톨이야 다디다라뚜 사랑해서 뭐하고 진짜 최고였죠. 싹둑 들어봤죠. 싹둑 최고지. 그치 초딩 때 최고였지. Love, love, love. I wanna back to you.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제가 그 해열은 때 이제 뮤뱅 드라이 리허설을 하는데 그 이제 마이크 팩 받기 전에 이제 복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CN블루 선배님들 진짜 왕팬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도 팬인데 그때는 최고였지. 그냥 없으면 못 살았어. 근데 이제 약간 이거는 선배님이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뮤직뱅크 이제 대기실에서 아 대기실 아니라 뮤직뱅크에서 이제 마이크팩을 이제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CN블루 선배님들 세 분이 이렇게 쭉 걸어가셨어요. 맨 앞에 정용화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진짜 누구든 이렇게 인사를 꾸덕 숙여서 하거든요, 90도로. 근데 이제 CN블루 이제 정용화 선배님 딱 지나가시는데 너무 대선배님이 바로 인사를 올려쯤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너무 놀라서
순간 딱 바로 제 옆에 딱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제 앞에 딱 지나가실 때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서 바로 인사를 못하고 선배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러면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러고서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한번더 인사를 했던. 그리고 이제 드라이랑 카메라 리허설을 마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양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옆에 이제 세면대에 이렇게 딱 해서 양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어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얼굴을 딱 봤는데 정용화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까 기억하실까? 이러면서 아 아까 전에 너무 무리했다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나? 아 어떡하지? 아 양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 걸면 괜히 방해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뭔가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대로 이제 양치를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성덕이죠. 네. 성덕입니다, 성덕. 진짜 최고였죠. 저그 스케치북 프로그램 거기서 종영 선배님이랑 다른 선배님, CN블루 선배님들 와 라이브 하시는데 진짜 그몇 번을 돌려봤는지 와 최고였죠. 진짜 지금 피곤한데 딱 CN블루 선배님 노래 딱 틀지 난 그냥 바로 텐션업 해가지고 노래 따라 부를 자신 있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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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떠날 거란 직감이 와 차가운 바이바이 널 보낼 수 없어 Because I love you. 자고 싶지 않은 아이 같다고요? 그럴 수 있어. 와, 암소리도 진짜 명곡이죠. 내 마지막 말은 그 차가운 말은 I'm sorry, tell me sorry. 사랑한다더니 나밖에 없다더니 oh 그런 거 이런 거지 말야. 네 이별 말은 그 당당한 말은 I'm sorry, you tell me sorry.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다 좋지? 진짜 너무 좋아. 최고죠. Yo, CNBLUE, that's right. To the sky, high, getting high. Yes, we're ready to go. Now, TikTok. TikTok, 내 머리. 되게 바빠, to the sound. 저희 AB6IX 노래 진짜 다 좋죠. FT 아일랜드 선배님들의 발에? 알죠. 그것도 진짜 저는 그냥 그때 그 시절 밴드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밴드를 너무 좋아했죠. 그 가사 뭐였지? 넌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난네 사랑 하늘이 맺어준 넌내 사랑 내 현실 예를 잃은 것뿐이야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알지. 아, 또 밴드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네. 전 진짜 원래 아이돌 하기 전에 밴드를 했었고 밴드를 하고 싶었었던 사람이어서 저는 진짜 막 그런 EDM 장르 뭐 그런 거막 엄청 신나는 음악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밴드 음악이 저는 진짜 그냥 뭔가 제 뭐랄까
5장 6부를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밴드 세션의 그 짜릿함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엠플라잉 형들 노래, 아, 이번에 그 있잖아요. 엠플라잉 형들 그 신곡 컴백하셨잖아요. Sober. 그 노래도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운동하면서도 들었어. 곡을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맛깔나게 잘 쓰시지? 진짜 이승엽 형님이 진짜 진짜 다들 너무 멋지신데 그 곡 쓰실 때 너무 멋지시게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진짜 최고죠. 루시님들 노래도 알죠? 내겐 두 손에 맞나? 내겐 두 손에 비비 하늘 하늘을 가르는 날개 그려게 힘은 없지만 아전 너의 곁에서 나나나나나나 끝에 나의 나나나나나나 루시님들, 저 루시님들 맨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음방이었나? 그때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셨었는데 아, 첫 데뷔가 아니었나? 아무튼 그 히어로 전에 이제 히어로 이제 뭔가 역주행? 그 확 이렇게 이슈가 되시기 전에 이제 저는 음방에서 무대하시는 거 보고 아 저분들은 조만간 진짜 잘 되실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분들 노래 진짜 좋다. 저분들은 이제 진짜 잘 되실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히어로로 히트 팍 치시고 진짜 약간 자리매김을 하셨죠. 실력파 밴드로. 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데이식스 형들 노래 진짜 최고죠. 데이식스 형들 노래 저 데이식스 형들이랑 같이 살았었다니까요. 데이식스 형들 너무 좋아요. 진짜 다시 한번 저는 진짜 원필이 형이랑 성진이 형이랑 영윤이 형한테 너무 고마워요. 특히 원필이 형. 제가 이거 미담 그때 제가 언제였지? 제가 그때 이제 들어가서 춤을 처음 배웠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춤 선생님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막 속상해가지고 막 눈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막 연습실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데 직원 누님이 동현아 너 가서 쉬어 이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가려고 이제 JYP 이제 연습실 건물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원필이 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필이 형이 이렇게 거의 안 뜻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왜 그러냐고 어떤 무슨 일이냐고 막 엄청 걱정해주고 빨리 집 들어 쉬라고 막 이렇게 챙겨주셨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숙소 안에서도 막 엄청 많이 챙겨주고 엄청 친근하게 다가와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원필이 형 너무 고맙죠. 진짜 원필이 형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진짜로 다 착하세요. 진짜 그때 이제 성진이 형은 제가 이제 숙소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가? 우리만의 추억? 아 좀 아 이거는 너무 약간 사적인 얘기여가지고 너무 귀여우신 일화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 나중에 아니야 이거는 형님의 그 이미지 그것도 있으니까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귀여우신 썰이 있는데 저 데이식스 형들 노래 진짜 다 좋아요. 뭐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행복했던 날들 다, 좀비, Love Me or Leave Me, 뚫고 지나갈 누아누아노, Congratulations, 좋아합니다, Shoot Me, 그렇더라고요. 진짜 좋아하고 다 좋아해. 어쩌다 보니도 진짜 좋아하고 아마 Congratulation이 완전 맨 처음에 내신 노래 아니에요? 맞지?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그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비도 너무 좋지. 그치? Congratulations이 선배님들 데뷔곡 맞으시죠? 이 노래 명. 근데 노래가 어떻게 다 좋지? 부러워. 멋있어. 나도 언젠간 밴드 세션이랑 노래 맞춰볼 수 있겠지. 루나도 진짜 좋아. 루나도 걔네 장난 아니에요. 월드 아이돌, 어? 최고 인기 밴드 루나. 피아노 건반 김도현이 아니라 가훈이. 잉글리시 플레이스 플레이스. 아, 제 노래 감사합니다. 네. 아, 추억 여행했다. 어쩌다 보니. 금발 염색했어? 아니요. 그거 가발이에요. 아,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불러달라고? 뭐를? 루나 노래를 불러달라고? 에이, 그건 안 되지. 동현아 오늘 한강 갔었어? 아니요, 한강 근처에도 안 갔는데요. 아, 그 차 타고 이동할 때 이제 물 위에 이제 대교 이런 건 건넜지. 근데 한강을 가진 않았는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솔직히 말할 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의 여기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아아아 달달한 건 다 제쳐두고 아아아 생각해. 아름다운 청춘의 한창 함께 써내려가자. Come on. 안 피곤하냐고요? 피곤하네요. 사랑인 걸 불러달라고? 모세 선배님 거 사랑인 걸인가? 갑자기? 이 노래도 좋아하는 곡이긴 하죠. 나 달빛인데 가온이 노래하는 파트가 있었나? 달빛인데 가온이 노래하는 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거 사과 아닙니까? 어? 드라마 촬영 아직 안 끝났어요.
안녕.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빠 왜 아직 안 자시네요? 그냥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지금 부르는 건 뭐야? 이거는 모세 선배님의 사랑인 걸이라는 노래예요. 아, 이거 자작곡 아니에요. 뭘 의심을 해. 이거? 노래 이거 진짜 좋죠. 옛날에 학생 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지. 지금 물통 잡았거든요. 하루가 가는 소리 들어 너 없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 날도 한 시도 못살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뭐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밀어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이런 노래고요. 크게는 못 불러요. 네. 크게는 못 부르고 지금 야심한 시간에 은밀한 브이앱이기 때문에 크게는 못 불러요. 동현아, 내 꿈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을 때 조금 벅차다고 생각이 들땐 어떻게 해? 그 벅참이 그 힘들고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라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 기분 좋은 벅참인가요? 그걸 몰라서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 동동이 목 잠겼어. 예, 감기는 아니고 목이 조금 잠겼네. 새벽이라 그런가? 괜찮아요. 아낄 필요 없어요. 내일 목안 써. 이럴 때뭐 노래 한번 불러주는 거죠. 과분하다의 벅참인 듯. 아, 과분한다의 벅참이라. 원래 사람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거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자기를 뭔가 생각을 했을 때그 기준치를 높게 너무 자기 자신의 기준을 아니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게 잡으셔도 돼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벅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는 남지 예비년대.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요. 내가 말했잖아요. 안 쫄면 반은 간다니까. 동동아, 라이브 몇 시까지 할 거야? 일단은 한 30분만 해야지 하고 켰는데, 뭐 봐서? 끄고 싶으면 끌 건데? 이제 월요일이 9번 남았대. 동현이 이번 연도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뭐야? 그래도 9번 남았다니까 이거 확 와닿네.
올해 가장 좋았던 기억이요? 너무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인데? 생각 좀 해봐야겠다. 오빠, 나 울반에서 미친 반장 예빈유로 엄청 유명해. 긍정적인 미친이기를 네, 희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요. 정답은 없죠. 사실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쉽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만뒀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미련이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똘똘하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잘한 일과 못한 일 그게 좀 갈리겠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는데 그걸 좀 똘똘하게 좀 지혜롭게 잘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세상에 맞고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데 있어서 틀리고 맞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데뷔해가지고 지금 에비뉴들 만났잖아요. 네가 데뷔 너 데뷔해서 뛸 수 있을 것 같아? 저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되게 다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였는데 결국엔 저는 잘 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자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까지가 애기라고 생각해? 내 눈에 귀여워 보이면 다 애기지 뭐. 웰빙들 다 애기지 뭐. 왜 얼굴을 안 보여? 지금 얼굴 보면 정 떨어질걸? 난 나름 내 에비뉴들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이스 온리를 하는 거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사실 아까 전에 운동하고 집 와서 저녁 가득 먹고 잤어요. 자고 안 보면서 나가봐라. 지금 얼굴이 굉장히 그래요. 책상에 앉아있나요? 맞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어요. 학교 생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야지 조언이 가능하죠.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뭔가 교육 약간 그런 커리큘럼이 뭔가 나와 안 맞는 게 힘든 건지 아니면 교우관계에 있어서 힘든 건지 그런 걸 모르니까 라디오 생방송 아니었네. 맞아요, 녹방이었습니다. 저가 저번에 집에 그 회사에서 브이라이브 한 날 있잖아요. 얼굴 보이는 브이라이브. 그날 이제 위에 좀 두꺼운 가디건으로 갈아입고서 그다음 저녁에 간 거예요. 회사에서 여유 좀 하다가. 동현이 그 책 다 읽었어? 그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이거요? 거의 다 읽었어요. 이 책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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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가 깨달고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온전히 저 책이 답은 아니겠지만 전 충분히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도현아, 잘생긴 사람들만 부른다는 리틀스타 불러줘. 리틀스타? 아, 이게 또 약간 요런 또 약간 뭐랄까 몽글몽글 촉촉한 분위기에 또 약간 어울리는 그런 곡이긴 하죠. 리틀스타. 이거 그 스탠딩 에그 선배님 거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불러줄게. 아아아 인물 좋지. 스탠딩 에그의 리틀스타 맞군요. 자, 지금 마이크 대신 지금 이거 애플 연필 이거 참 그거 V앱이잖아. 이거 사과 연필 사과 연필 들었거든요. 아아 노래 좋지. 이건 좀 진지하게 불러볼까, 그러면? 조금 일벌리 떨어뜨려 놓고 자. 눈을 감고 내가 하는 노래를 틀까?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스. 지금 목 상태로 이 섬세한 노래 부를 수가 없는데 잠깐만. 큰일인 걸? 아아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여기까지. 더더? 더더는 내 노래라 괜찮아. 나는 너와 더더더더더 함께 있고 싶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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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
아주 천천히. 아, 약간 요런 좀 섬세한 노래를 부를 순 없겠다 오늘은. 너무 늦다. 자, 고3의 비뉴한테 응원의 한마디. 수능 3주 남았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네. 함. 달려봐. 도면아, 오랜만에 I'm in love 듣고 싶다. I'm in love? 들어봐. 이게 튠이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다가가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아유, 소리가 안 맞는다.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그대를 사랑.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근데 확실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 그 안정감이 있어요. 편안해. 그냥 라이브로 노래하는 것보다. 그 이 기타가 이게 코드가 비슷한 이 코드가 맞는 코드여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짜 많아요. 오랜만에 쳐가지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뭐지?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그 노래가 제목이 뭐지? 아,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늘 안에 있어. 하룬 종일 널 생각하나봐. 이거 아 잠깐만, 이 노래 뭐였지? 이거 제목 말해주면 친다. 아 쳐준다. 그게 뭐라고. 맞아. 아 근데 이 노래 좀 높은데. 기다려봐. 이게 맞는 코드여서. 아, 나 진짜 이거 공유기를 다시 설치를 할까 봐요, 제 방에. 이게 방 문을 닫아 놓으면 아, 왜 이거 문 아, 거실만 나오면 진짜 잘 빵빵한데 이게. 아, 마음에 안 드네. 기다려 봐. 이거 핫스팟으로 바꾸고
진짜 이거 생각 좀 해봐. 이거 진짜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겨울 노래 추천? 겨울을 걷는다. 윤딴딴 선배님. 그게 뭐라고 노래가 이게 가사가 뭐냐. 이건 조금 같은 코드인데 좀 리드미컬하지. 시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종일 널 생각하나 봐 일도 잘 안 잡히고 집중이 안 돼 괜찮았는데 요즘 따라 네가 생각나 이맘때쯤에 웃고 있던 너와 내가 너무 시끄러운가? 생각나는데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며 많은 날 우리 얘기했는데 사랑한다고 내게 까게 말해줬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 둘씩 노래씩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이런 게 또 있지 노래를 써요. 네, 흥얼거리면서. 약간 아까 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고 그랬어? 그거. 올해도 올해 벌써 올해 벌써 이제 뭐 아홉 번밖에 안 남았다. 올해 월요일이 아홉 번밖에 안 남았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왜 이거 아웃이 안 돼? 올해 월요일 아홉 번이라 올해 월요일 아홉 번? 일곱 번이었나?
지금 제 핸드폰 배터리가 99%여서 99이 나왔는데 네,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혼자 뚱땅거리다가 곡을 쓰게 돼요. 아 근데 99% 괜찮은데? 이거 적어놔야지. 뭔가 입이 착 붙네. 99% 스포 아니고 어. 아 내가 내 생각엔 아까 뭐 올해도 월요일이 올해 벌써 월요일이 아홉 번 남았다 뭐 그랬었어가지고 9가 생각이 난 거고 9를 보다 보니까 9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배터리가 99%였어. 그래가지고 약간 99%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요런 결이에요. 기다려봐. 까먹기 전에 녹음 좀 해놓고 69% 오케이 나는 아홉수다 오케이 I'm 29% I'm 29% oh, oh, oh. 모든 아홉수 에피니트께 바칩니다. 속상해하지 마요. 20대 중엔 당신들이 가장 세요. I'm 29% I'm 29% 아 이거 약간 뭐 매기는 거 아니고 29살에 이 라이브 다시 와야지 오케이 39? Yeah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홉스 에비뉴들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바치는 곡이 헌정곡이었어요. 이제 나 슬슬 가볼까 해요. 할 것도 좀 있고 가볼까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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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새벽에 브이라이브 들어서 고맙다고요? 아 아닙니다. 들어와줘서 제가 더 고맙죠. 아 30분만 하고 갈라 했는데 55분을 해버렸네. 네. 자, 99% 나중에 꼭 내주기. 모르겠어. 이거 또 브이라이브에서 에비뉴들이랑 놀면서 먼저 불렀다고 또 안 내줄 수도 있어. 깐깐해요. 나 배운 단어 있잖아. 깐깐징어. 깐깐징어들이야. 깐깐징어들. 그리고 지성이 형은 또 배웠는데 어쩔 TV도 배웠어요. 누가 막 짜증나게 하면 어쩔 TV라고 하래요. 그거보다 더 센 건 어쩔 방구래요. 근데 진짜 그거 듣고서 정말 써요 형 이런 말. 네. 아무튼 에비뉴들도 내일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에 누가 괴롭히면 내일 이제 뭐 학교든 회사든 뭐 알바든 누가 괴롭히면 어쩔 TV 한번 해주세요. 뭔 소리야 이러면 동현이가 알려줬다고요. 아무튼 주무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아주 재미있는 은밀하고 아니 뭐야 이거 제목이 뭐지 이거 이거 방 제목이 뭐야 아무튼 뭐야 야심하고 은밀하고 아주 재미있는 야심하고 은밀한 브이앱이었습니다. 갑니다. 안녕. 바이바이. 저한테 어쩔 TV는 아니죠. 안녕. 바이.